안녕하세요. 참 쉬운 경제 진행을 맡은 아이비토마토 변세의 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주식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뭐니뭐니 해도 기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같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알짜배기 기업을 찾는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오늘은 이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와 증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로 개별 종목 주가를 기초지수로 삼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손쉽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주식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요. 주식은 개별 회사에 집중하는 거라면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기 때문입니다. 펀드는 개별 주식과는 다르게 펀드를 만드는 회사가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는 한 종목에 최대 3배까지 베팅할 수 있는데요. 시중에 인기 있는 3배 펀드로는 테슬라 레버리지 3배가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 주가가 1% 올랐을 시 해당 펀드는 3배인 3%가 오르는 형태입니다. 물론 모든 개별 종목에 대해 이 같은 펀드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펀드를 만드는 운용사 마음이죠. 테슬라처럼 한 종목이 아닌 여러 가지 묶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나 빅테크 같은 산업 섹터나 주식시장 지수 등이 그 예시입니다. 만약 2차전지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기업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면 2차전지 ETF에 투자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이라면 어느 종목이 상승할지 선정이 어렵지만 ETF는 투자 시 관련 업종, 관련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펀드는 구성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시 펀드의 수익률도 이와 함께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시장 지수 펀드라면 코스피나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 펀드의 수익률도 이와 함께 연동됩니다. 그렇다면 ETF 투자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분산 투자는 당연하거니와 소액으로도 유망한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스닥에 상장한 아마존의 경우 한 주당 가격이 한화로 300만 원이 넘습니다. 아마존에 투자하고 싶지만 시드가 소액이라면 ETF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인 메타와 아마존 등 주가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인 프로시어즈 울트라 프로 QQQ는 주당 350달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별 주식 투자와는 달리 주가나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인버스 ETF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ETN입니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노트라고도 불립니다. 상장지수 증권으로 ETF가 펀드라면 ETN은 채권의 성격을 띈 증권입니다. ETN 역시 산업 섹터나 개별 종목 등을 기초 자산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ETF와 매우 비슷한데요. 다만 여기에는 뚜렷한 차이도 있습니다. ETF는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것과는 달리 ETN은 증권사가 발행합니다. 아울러 ETN은 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채권 베이스다 보니 부도가 나면 원리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F는 펀드이기 때문에 파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TF보다 ETN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ETN과 ETF 외에 기타 결합 상품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ELS는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불립니다. 만기 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증권입니다. ELS 역시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한 증권입니다. 다만 ELS는 설정된 구간까지 떨어지지만 않으면 약속된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만약 녹임, 즉 원금 손실 구간에 떨어지면 손실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ETF와 ELS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듯 ELS는 약속된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ETF는 지수 추종이다 보니 수익과 손실의 한계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파생결합 증권은 무엇을 기초 자산으로 삼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주가 지수 혹은 개별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잡으면 ELS, 원자재나 금리 등을 기초 자산에 포함하면 DLS로 분류합니다. 안전제일, 혹시 원금 손실 때문에 투자가 겁나시나요? 여기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 사채 개념인데요. 파생결합 사채 역시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ELB, DLB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같은 파생결합은 중도 상환만 아니라면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와 ETN, 기타 파생결합 증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이상 IB 토마토 변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